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모델로 참여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가 한국 펩시콜라와 100일간의 썸머 프로모션을 실시했습니다. 음료 소비가 많은 더운 날씨와 팬데믹 사태로 인해 급성장한 배달음식 시장에서 업소용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해 기획한 것인데요. 오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펩시 즉석 당첨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벤트 제품 캔 따개 뒷면 QR코드를 스캔하면 경품 당첨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후드 페어링을 콘셉트로 한 디지털 광고 영상 또한 선보입니다. 지난 5일 많은 K-POP 아이돌과 트로트 가수로서는 유일하게 영탁씨가 주인공으로 나서는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는데요. 펩시콜라와 가장 잘 어울리는 메뉴와 이를 즐기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감미로운 음색으로 이불을 열창하며 팬들에게 굿나잇 인사를 전하는 영상이 지난 21일 밤 영탁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영탁씨의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쑥TV에서는 51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10일 미스터트롯 탑6 콘서트 청주 공연 당시 영탁씨의 이불 무대 영상이 담겨있습니다. 영탁씨는 열창을 마치고 관객들의 박수가 끝난 뒤 스윗하게 도닥도닥 내 사람아 당신 옆에 내가 있다오로 무대를 마무리 지으며 팬들의 달콤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나의 품에 안기어 고운 꿈만 바라길 바라오 도닥도닥 내 사람아 당신 옆에 내가 있다오. 이는 영탁씨가 내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사람들이 영탁씨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굿나잇 인사입니다. 야, 진짜 굉장히 낭만적이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환한 미소로 팬들의 그리움을 더했습니다. 영탁씨는 지난 21일 오후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비하인드 컷에서 정말 환하게 웃으며 엄지척 찐이야 포즈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탁씨의 해맑은 미소는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영탁씨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는데요. 함께 공개된 사콜 예고편에서는 영탁씨가 폭풍 가창력과 함께 매운맛을 선사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팬들의 그리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안동 출신의 트롯 가수 영탁씨의 팬클럽 영탁스 안동지킴이가 기분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안동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손성풍기, 손수건, 마스크, 빵 쿠폰 등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름용품을 전달한 것인데요. 영탁스 안동지킴이 회원들은 영탁씨의 신곡 발매 기념으로 지난 20일 태화동 영가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시원한 여름나기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은경 밝은세상 지역아동센터장은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와 폭염으로 힘든 아이들에게 시원한 손선풍기, 손수건, 마스크, 빵 쿠폰은 더할 나위 없는 여름방학 선물이며 어려운 시기 늘 희망을 선물해온 가수 영탁과 영탁스 안동지킴이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언제 들어도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커블둥이 영탁씨의 환한 미소가 돋보이는 청량한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1일 영탁씨의 소속사 밀라그로 엔터 인스타그램에는 영탁 펩시 비하인드 컷 샵2라는 글과 사진만 봐도 펩시 마신 것처럼 시원해지는 기분, 라면엔 펩시가 찐이야, 영탁은 내 사람들이 찐이야, 밀라그로 패밀리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이며 펩시 광고 촬영 현장 사진 8장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게시된 영탁씨의 청량한 사진을 보면서 샵 영탁 건강하게만 돌아와요, 와 보고 싶은데 사진 감사합니다, 보고 싶다요, 건강하게 하영이 곁으로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영탁 우리 펩시맨 얼른 건강하게 돌아와요, 사랑해요 등의 댓글로 영탁씨가 하루빨리 건강하게 돌아오길 기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NFT 통합 서비스 플랫폼 엠버월드는 지난 21일 기준 독도 NFT 기부 캠페인에 국민 참여형 댓글 이벤트 탑10 순위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이벤트의 댓글 참여를 통해 선정되는 연예인, 스포츠인, 기업인 등 한국을 빛낸 315명의 인물과 500명의 전세계 캠페인 참여자로 구성된 815명의 이름을 독도의 첫 NFT 작품에 새길 계획인데요. 이 투표에서 영탁씨가 지난 7월 21일 기준 중간 집계에서 탑3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그의 중간 집계 순위는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왕쾌해서 저희들의 곁으로 돌아오시면 정말 완벽할 텐데 말이죠. 화제가 되었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영탁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